이번에 대구미술관에서 다티스트 홀로 작가전을 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. 이 대구미술관이 생긴다라는 큰 뉴스를 듣고 그때부터 대구 출신인 저는 언젠가는 나도라고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. 다른 작가분들도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. 이제 요번에 제가 이렇게 전시하게 된건 정말 행운이기도 하고 감사한데 이제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분들도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전시가 되면 참 감사하겠습니다. 요번에 이제 전시를 제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여기 대구 미술관을 위해서 아무도 몰래 제작한 작품이 지금 30점이 나와 있습니다. 평면 30점이고, 그리고 여기 이제 금은 입체 작품은 2000년대까지 제가 쭉 해왔던 이제 작품이고요. 일단 그 미술관에서 전시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, 제가 가지고 있는 작품을 가지고 나서 이제 거는 거를 제가 싫어하니까 그 미술관의 전시실 하나하나를 제가 캠퍼스라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림을 그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왜냐하면 되게 어울린다고들 말씀하시는데 내가 디자인한 미술관, 내가 좋아하는 작품이 거기에 이제 조용히 서 있기 때문에 아마 모든 분들이 원래 있던 작품 같다,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